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는 FOMC가 두 번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최근에 12월에는 이제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이번 이제 다음 주죠. 그 FOMC 11월 2일과 3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 거기서는 0.75% 75bp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네 차례 계속해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는 이번이 75bp 인상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에 따라서 지난 밤에도 그렇고요. 엊그제도 그렇고 지난 주에도 그렇고 미국 시장 이제는 거의 터널의 끝이 보인다.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불꽃이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는 연말로 갈수록 이번이 75bp의 마지막이고 점차 금리 인상의 강도가 앞으로 상당 부분 둔화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연준이 그동안 목표를 했었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잡아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시장의 안정화, 실물 경제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의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달, 이제 11월 다음 주 거 말고요. 그 12월 달 거에는 연준에서 이제 50bp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금리 기대 수치가 이미 50%가 넘어섰다라는 부분.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75% 이상의 시장 내 미래 선물 금리의 어떤 그 움직임이 나타났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불고 있는 기대감. 왜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연이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 첫 번째,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완화 조절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생각보단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더라. 물론 이 부분은 3분기 기업 실적입니다. 4분기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오는 빅텍 기업들의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 어쨌든 긍정적인 기업 실적 나와주면서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국채금리의 움직임 국채금리의 선물 시장에서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 가능성을 상당 부분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세 가지 생각해 보면 투자 심리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 물론 앞으로 연준의 어떤 그 긴축 강도의 움직임 시장의 기대와는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방향성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일단은 개선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워낙 지표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어떤 지표 좀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과연 어떤 지표들의 발표 일정이 FOMC 이전에 지금부터 FOMC 이전에 그 사이에 어떤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신규주택 매매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내일은 우리나라의 GDP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또 하나 유로존의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과거에는 선제적 FOMC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조금 좀 후행적 대응이었다라면 최근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FOMC에 대비해서 22 역시 FOMC 대비한 선제적인 그들의 금리 결정 상황들이 통화정책 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대비해서 이번 주 내일 저녁에 있을 내일 오후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 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아마도 미국 시장에서의 FOMC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일이 되겠는데요. 11월 2일. 그러니까 11월 3일 날 FOMC의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이제 그 ADP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ADP 민간 고용이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좀 잠깐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네요. 그 FOMC 금리 결정 바로 직전 하루 전날 ADP 민간 고용.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와 그다음에 고용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 방향성에 따라서 통화 긴축의 방향성이 엇갈리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용은 오히려 둔화세를 약세를 보여야 한다. 고용이 강세를 보인다라면 FOMC는 마음 놓고 그들의 통화 긴축 강도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소비 약간의 둔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투자 심리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고용, 강세를 보였던 상황. 원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좋게 나타났었던 때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게 또 정상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고용이 오히려 다소간 둔화를 보여야만 FOMC, 연준의 긴축 강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점. 이분 잘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3분기 GDP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GDP는 소비와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리고 순 수출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소비가 미국 GDP의 총 70%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기업 실적과 고용 이 두 가지 민감하게 반영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지금 이제 연준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고용은 아직 탄탄하다. 그래서 인플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 부분, 소비의 어떤 그 흔들리는 부분, 투자의 흔들리는 부분. 그리고 그 어떤 물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들 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 또 경기 방어주에 굉장히 관심 가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배당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배당주에서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배당주 첫 번째는 주가 변화에 따른 배당률, 배당 수익률에 대한 착시 부분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배당락이 있고요. 실질적인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배당락 올해 12월 28일 날 진행이 될 배당락 금액은 전년도 배당 금액 기준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내년 2월에 받을 배당금은 실질적인 배당락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당해년도의 배당금이다. 그러면 작년에 기업들이 상당 부분 배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28일 날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배당락 실시 그 수준은 그 폭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년 2월 달에 받을 배당 금액보다는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착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배당 수익률에 대한 착시 역시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었던 기업 예를 든다면 효성 TNC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9.2%, 배당금이 주당 5만 원, 그때의 주가가 54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24만 원대로, 28만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무려 18%가 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다. 배당 수익률에 대한 착시,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 현재의 주가, 여기서의 착시, 이 두 가지 우리 시청자님은 절대 그냥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뭐 일단 배당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대부분의 실적 좋았는데 3분기까지는 괜찮더라도 4분기부터는 사실은 이제 기업 둔화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 경제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통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데는 파급 시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1단계는 금융시장에서 먼저 반영이 되고요. 2단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1단계, 금융시장에서 반응은 환율과 채권과 주식시장이 되겠고 2단계에서 반응은 우리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랄지 기업 실적이랄지 이런 부분을 반영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 실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와이오밍에서 열렸던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과연 3분기 실적은 7, 8, 9월의 실적입니다. 그게 이번 실적에, 이번 3분기 실적에 8월 말부터 한 것이 곧바로 기업 실적에 반영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파급 시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미치는 파급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 파급은 아마도 기업 실적 4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실적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